오늘은 승 TV 수학 교실 1화 덧셈을 할 것입니다. 한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고 받아올림도 있습니다. 네, 해보세요. 일단 받아올림이 없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문제가 있어요. 몇 더하기 몇이죠? 56 더하기 23인데 네. 원래 56 더하기 23은 잠깐만요. 잘못 썼어요? 하면 이렇게 하면 계산할 수 없잖아요. 네. 잠깐만요. 이러면 계산하기가 쉬운데 이게 자릿수가 높아질수록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방법을 써서 어떻게 더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 덧셈인지 뺄셈인지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아, 맞다. 네. 덧셈입니다, 이건. 네. 먼저 해보겠습니다. 6 더하기 3은 9잖아요. 여기가 네. 9를 쓰면 됩니다. 네. 아, 여기가 1의 자릿수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네. 이 자릿수부터 더해줘야 합니다. 6 더하기 3은 9니까 여기다 9를 썼습니다. 5 더하기 2는 7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 7을 씁니다. 정답은 79입니다. 어때요? 네. 편리하죠? 네. 제가 다른 거 하나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더하기인가요? 빼기인가요? 더하기예요. 아까 했던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8 더하기 1은 9죠? 2 더하기 3은 5죠? 네. 이렇게 되면 정답은 59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받아올림이 없는 이었잖아요, 아까까지는. 네. 이제 있는 덧셈을 해보겠습니다. 뭐 더하기 뭐죠? 78 더하기 88입니다. 네. 8 더하기 8은 16이잖아요. 네. 여기다가 16을 이렇게 쓰면 답이 안 나와요. 16을 그냥 쓰지 말고, 여기, 8 더하기 8은 16이니까, 여기, 이게 1의 자릿수가 여기라고 했잖아요. 네. 6만 여기다 쓰면 돼요. 1의 네. 자릿수만. 그럼 이 1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1은, 그 다음 숫자 위에 두면 됩니다. 네. 만약 이 다음 숫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이걸 착 내려서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6이고 여기가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그냥 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긴 6이죠? 네. 그럼 여기 1이 올라가겠죠? 네. 7 더하기 8이 15잖아요. 네. 15면 여기라 그렇게 15를 쓰는 게 아닌데 근데 여기 남아있는 1 있잖아요. 네. 이 1에 더해줘야 돼요. 네. 15 더하기 1은 16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여기다 16을 그냥 적는 게 아니라요. 네. 여기 올릴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여기다 올릴 자리가 없을 때는 그냥 그대로 써줍니다. 네, 답이 얼마죠? 166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아, 그게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또 하나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더하기인가요? 빼기인가요? 더하기. 9 더하기 1은 10이잖아요. 네. 10인데, 10은, 11부터 19까지 소해서, 여기 1의 자릿수가 0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근데 얘네 1의 자릿수가 0인데, 그냥 그대로 적어줘도 되지 않을까가 아니에요. 9 더하기 1은 10인데, 그냥 0만 적어주면 돼요. 저번에 여기 했던 것처럼, 여기는 6만 적어,
있잖아요. 네. 여기는 0만 적으면 돼요. 그럼 8 더하기 9는 17이잖아요. 네. 아까랑 똑같이 여기 올릴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17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70이 됩니다. 진짜요? 아, 죄송합니다. 1을 안 올렸습니다. 네. 1을 올리면 이게 10, 이게 8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인가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이 문제의 난이도는 어떻고, 어떤 수학 문제를 더 하면 좋을지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빠이빠이.